네, 안녕하세요. 지금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과제로 들어왔는데요. 두 번째 과제는 절화 장식입니다. 두 시간 동안 진행되는 거고요. 이번 그 절화 장식의 주제는 창동예술촌 입구 전시대 위에 놓을 절화 장식을 제작하시오가 되어 있고, 그 밑에 부분에 두 개 이상의 면적인 요소가 돋보이게 제작하시오, 그 다음에 화기와 플로럴폼의 사용은 자유이고 디자인 및 제작 기법은 자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선생님, 네. 작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여기는 프로랄폼을 사용하지 않고요. 네. 아, 그냥 피스를 박아서 그냥 중심에다 이걸 놓은 거죠. 이렇게 보시면, 네. 자, 이렇게 볼까요? 이렇게 화기에다가 예, 그 나사를 박아서 그냥 중심에다 고정한 겁니다. 중심에다. 균형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겠는데요? 네, 그런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한 2m 정도 되는 길이에요. 네. 예, 2m 길인데, 이 길이를 투명성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그 나사못 대신에 이제 그냥 말체 줄기로 연결해서 네. 철사로 고정을 한 거죠. 굉장히 난이도 있게 이걸 한 건데요. 이 구조물은 삼각형 구조물을 썼고요. 네. 두 개 이상의 면적인 요소는 네. 저기 초생달 형태를 만들어서 네. 이쪽에 보이시죠? 아~ 초생달 형태를 두 개 이상이니까 뭐 세 개를 놓으셔도 상관이 없고 다섯 개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선수가 한 이 작품은 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한 작품인데 그게 크기와 꽃을 이렇게 운동성 있게 살려서 많이 만든 작품이죠. 혹시 저기 선수 이게 그 현장에서 그 과제가 나왔을 때랑 소재가 바뀐 게 있나요? 바뀐 게 거의 없. 빠지면 많이 빠졌고. 아, 원래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꽃인데 네. 오늘 시연을 위해서 네. 주요된 네. 것 해주셨고 네. 네. 이 작품 할 때 저 이거 대나무 굉장히 자르기 힘들었을 텐데 위험 없었나요? 아, 대나무 자르다가 연습 때 많이 다쳤기 때문에 네. 그래도 대회 때는 무사히 잘 맞췄습니다. 그렇죠. 그럼 이 지금 절화 장식 너무 제가 보기에 균형도 되게 맞고 너무 아름답게 제작되었는데 이 작품 할 때도 혹시 좀 어려웠던 점이나 그런 건 혹시 없을까요? 아니면 이건 꼭 내가 주의해서 했어야 됐어 뭐 이런 점들? 어레인지먼트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좀 많은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 문제로 조금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아, 그렇죠. 다른 것보다 두 시간이니까. 네.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 현 상황 그 예전에 그 예전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경기 대회 때는 아마 조금 더 많은 소재가 있었고 지금보다는 조금 그 이런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조금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. 지금이 훨씬 더 완성도가 더 높은 거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제가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거의 작품이 똑같이 나왔다 그러더라고요. 이런 네네. 디테일 과정 작업들이 거의 연습할 때와 지금 결과물과 그때 그 시험 당시가 똑같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그 좀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실제로는 이거보다 꽃은 더 많다고 합니다. 네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네. 혹시 잠깐 위에도 한번 올려봐 주세요. 이게 길이가 엄청 큰데 밑에를 아, 네, 저렇게 이동이 자유롭게 저희 마이크까지 달 정도로 지금 한 2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. 네.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쪽에도 잠깐 비춰주시면 여기 안쪽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나사못으로 잘 이렇게 잡은 상태고요. 흔들어도 균형미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 잘 완성된 작품입니다. 네. 이것으로 두 번째 작품 절화장식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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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